오늘은 요즘 밭에서 냉이를 많이 캐는데요. 냉이는 간 해독에도 좋고 여러 가지 봄철에 기운 없을 때 엄청 건강에 좋은 식재료죠. 겨울철에 노지에서 냉이를 캔다는 건 참 큰 축복이에요. 그래서 된장하고 냉이하고 또 거기다가 닭을 살 발라서 탕수육하고 나면 그 뼈하고 날개 이런 등짝 이런 것들을 푹 전복 회 먹고 나면 내장하고 전복 그 껍질에는 영양가가 엄청 많아요. 미네랄이 풍부하죠. 그걸 푹 가서 국물 낸 다음에 된장 약간 풀고 그 냉이를 쪽쪽 썰어 놓고 거기다 그 국물 베이스를 잡아가지고 냉이 죽을 끓였어요. 밥을 이제 밥을 같이 넣어서 푹 끓이면은 냉이 죽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참 냉이 향기가 마지막 뜸 들일 때 냉이를 쫑쫑 썰어 냉이를 한 번 더 넣어줘요. 그러면 아주 그 냉이 향기가 아주 온 코를 진동하고 너무 맛있는 냉이 죽이 되네요. 보통 때도 밥맛 없을 때는 밥을 끓이거나 죽을 끓여서 이게 밥을 해 먹는데 오늘 같은 날 아침에 이제 샌드위치로 햄버거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오늘은 냉이 푹 끓은 부드러운 냉이죽을 먹으니까 너무 속이 편하고 건강에도 좋네요.